안녕하세요. 올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8명의 작가들은 휴대용 낭독회라는 제목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요즘의 상황을 반영하였는데요. 부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독자분들과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날들이 오기를 고대하며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다못해 코창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말미잘을 보고도 네 생각이 났어. 어젠 스노클링을 했어. 위를 향해 벌린 대왕족의 입을 둥둥 뜬 채 한참 내려다보았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노클링을 하다 한국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어디 보아도 히피였지. 흠 없는 히피였고. 아무튼 어제 만난 코리안 히피의 말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치앙마이 것이 유명하대. 이 말을 전해주려는 건 아니고 마음이 바닥났어. 마음에 가라앉았던 주검들이 드러났더라고. 그렇다고 주검들과 함께 누워 시체놀이를 한 건 아니고 론니비치에 나가 일광욕을 했지. 마음이 바닥나서 이곳에 왔는데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나버렸어. 어제 만난 코리안 히피의 말에 따르면 방비행에선 아편도 판대. 영어로 오피움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그렇다고 내가 방비행에 가보겠단 건 아니고 그게 꼭 통장 잔고 때문은 아니고 멍한 방에 누워 멍하니 있으면 고물 에어컨 소리가 파도 소리 같더라고. 파도 소리에 맞춰 혼자 춤을 추는데 벽 속에서 누군가 끽끽 웃더라고. 이제 내가 헛것도 듣는구나. 약 같은 거 없이도 훌륭하구나 했는데 어제 만난 코리안 히피 말에 따르면 찡쪽이라는 도마뱀이더라고. 찡쪽이가 끽끽 웃은 거구나 말했더니 끽끽 웃은 게 아니라 끽끽 운 거래. 춤춘 거랑은 아무 상관없고 원래 그냥 운대. 원래 그냥 우는 애가 어딨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울었겠지. 그렇다고 이 말을 그 사람한테 했던 건 아니고 밤바다에 누워서 하늘 보면 북두칠성이 물음표로 보이더라고. 바다 위 흔들리는 오징어 배가 더 별 같더라고. 오징어 배를 보면 난 도망자가 아니라 목동 같고 이곳은 섬의 끄트머리가 아니라 초원의 한가운데 같고 매 흔들리는 별을 흔들리는 눈길로 쓸어보는 호수 같고 마른 우물을 내려다보는 목동의 까마득함도 알 것 같아서 옆에 누운 주검들도 다 마음 같더라고. 마음이라서 주검이 된 것 같더라고. 생각을 그치면 다시 파도 소리 들려오고 들려오면 난 주검들 사이에서 슬쩍 일어나 춤을 추지. 춤추다 말을 잃고 집에 오지. 이름 말을 전하려 편지를 쓴다. 그러면 너는 가능한 가장 먼 미래에서 시 읽는 사람. 방비행도 코창도 모르지만 지구 이야기 읽는 사람. 히피가 대마법사가 되든 찡쪽이 드래곤이 되든
마음에 잠긴 주검 같은 건 본 적도 없는 이 시를 읽는 마지막 인류. 나는 입 벌린 대왕조개가 되어 물에 잠겨 사라진 말들을 편지 위에 풀어놓지. 마음이 사라지기 직전의 인류에게, 사랑하는 헛것에게. 너를 떠올리며 나는 어려지고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끌고 가야만 다 할 수 있는 지옥이 있어. 나는 어려지기만 해. 기도도 욕망이라면 기도도 그만둘 거야. 그나저나 어제 만난 코리안 히피도 가끔은 시를 쓸까? 시 쓴다고 하면 그 사람 그만 봐야지. 스쿠터를 타고 섬의 동쪽으로 가서 해안선을 달리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 죽어버려 속도를 올리면 아카시아 태풍도 맞을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시를 쓰며 살아가는 뉴코스입니다. 방금 들은 시, 하다못해 코창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말미잘을 보고도 네 생각이 났어 라는 조금 긴 제목의 긴 시인데요. 실제로 코창에 두세 번 정도 가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쓴 시는 아니고 그곳에 썼던 메모들을 한국에 와서 쓰게 된 시입니다. 코는 태국말로 코는 섬이라는 뜻이고 창은 코끼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참 좋아하는 곳인데 언젠가 또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전생에 슬라임이었어요. 왜 그렇게 흐느적거리냐고 물어보면 나는 전생에 슬라임이었어요. 아, 어쩐지 답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친구가 됐다. 친구에게는 비밀도 술술 털어놓았다. 화장실 청소를 좋아하는 슬라임이었다는 것. 배출구가 없어 말년에는 크기가 고대종 드래곤만 했다는 것. 그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것. 아, 어쩐지 답하는 사람과는 애증을 깊게 쌓았으므로 나는 아직 존재할지도 모르는 슬라임을 찾아다녔다. 내가 생겨났던 곳과 내가 살던 곳, 끝내 몸이 터졌던 곳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슬라임은 없었다. 나는 전생에 최후의 슬라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아, 어쩐지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해. 지구가 거대한 슬라임이며 우리는 소화되는 중이라고. 안녕하세요. 시 쓰는 서우준이라고 합니다. 슬라임에 대한 시를 썼는데요. 지금 게임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슬라임은 좀 귀여운 생물체로 묘사되지만 슬라임이 처음 창작물에 등장했던 1953년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었다고 해요. 민디. 은서는 민디가 현관문을 긁는 소리에 깼다. 침대 오른편은 비어 있었고 수산나의 코트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디건에 팔을 꿰면서 말했다. 기다려, 민디. 조금이라도 늦게 문을 열면 민디는 큰 소리로 울었고 다음 날 현관문에 이웃들의 항의 쪽지가 붙었다. 덕분에 은성과 수산나는 독일어로 동물학대를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배웠다. 민디는 의기양양하게 꼬리를 치켜 세운 채 집으로 들어왔다. 수산나는 민디를 꼬마 신사님이라고 불렀다. 새까만 정장을 입고 흰 양말을 신은 신사 같다는 이유였다. 민디는 벌써 5살 고양이였고 인간으로 치면 30대 중년이었다.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컵을 떨어뜨리거나 화분을 얻곤 했다. 은선이 냉장고를 열자 민디는 항의하듯 울었다. 좀 기다려, 민디. 내가 애야? 이기는 건 늘 민디였다. 은선은 마지못해 찬장에서 사료 봉지부터 꺼냈다. 민디는 기쁘다는 양 꼬리를 파르르 떨면서 밥을 먹었다. 은선도 냉장고에서 찾은 호밀빵 3장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바나나 2개는 수산나 몫으로 남겨두었다. 오늘은 내내 미루던 장을 보러 가야 했다.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이 자전거로 10분 거리였지만 차마 가로등은 나지 않았다. 슈퍼마켓 입구에 마스크 착용 권고문이 붙어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옷깃이나 스카프로 입가를 가리는 이들은 그나마 성의 있는 축에 들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왔다. 창백한 하늘로 화장실 휴지를 뜯어놓은 양 희멀건 구름이 떠다녔다. 가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지난밤 사람들이 거리에서 깬 술병 조각들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났다. 어느새 식사를 마친 민디가 은선의 주변에서 얼쩡거렸으나 그녀는 모르는 척했다. 들어온 지 한 시간도 채 안 지났는데 도로 나가게 둘 수는 없었다. 민디는 그녀의 종아리에 제 몸을 비비다가 이내 발뒤꿈치를 물어버렸다. 은선은 결국 문을 열어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너무 늦게 돌아오면 다시는 안 열어줄 거야. 민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으로 사라졌다. 문을 닫자마자 은선의 입에서 기침이 연거푸 나왔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마샤가 듣기라도 한다면 괜한 소란이 일어날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노트북을 켰다. 일주일 전 비행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항공사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았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다. 고국에서의 삶은 끝없는 타협과 투쟁의 연속이었고 가끔은 타협조차 불가능했다. 은선은 굳이 이기고 싶지 않았으나 평생 지면서 살 생각도 없었다. 어차피 이겨도 진 것 같았다. 그녀는 수산나와 함께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했다. 둘은 영주권을 얻으려면 워킹홀리데이보다 좀 더 공부하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독일 학비는 무료였다. 식비도 제법 싼 편이었다. 칸트와 헤겔 등 유명한 철학자를 배출한 나라였거니와 공학 분야에서도 유망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그들이 몇 년간 저축한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며칠 후 수산나가 부모님이 준 돈이라며 통장을 내밀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베를린의 어학원에서 만난 유학생들은 어리고 천진난만했다. 서로 SNS 주소를 주고받았고 수시로 메신저 채팅방에서 떠들었다. 은선과 수산나는 독일어 자격증을 땄고 드레스덴 공대에 나란히 합격했다. 예상보다 보증금이 싸고 학교에서 가까운 집도 구할 수 있었다. 마샤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려와서 문을 두들기라고 말했다. 은선과 수산나는 그녀가 좋은 집주인이자 이웃이라고 믿었다. 드레스덴은 대부분 수백 년은 넘은 건물 투성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당했던 성당은 불길에 까맣게 그을린 벽돌과 구부러진 철근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원되었다. 가끔 다리 아래나 시멘트 벽에서 페인트 스프레이로 갈겨 쓴 자유나 평등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이 도시에 비하면 지나치게 현대적이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봉착한 문제는 식수였다. 석회가 섞인 수돗물이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수병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정수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그 밖에도 필요한 물건들이 많았다. 때마침 은선은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정수기와 다리미, 전기장판과 밀대 등 생활용품과 가전일체를 처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가격이 저렴했고 사진 속 물건들의 상태도 멀쩡해 보였다. 대신 라이프치히로 직접 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녀와 수산나는 상의 끝에 메시지를 보냈다. 답신은 반나절 만에 왔다.
약속 당일 그들은 소풍이라도 온 양 들떠서 라이프치 구 시청사 앞 광장을 쏘다녔다. 광장의 네모난 포석들은 평평하고 가장자리가 사람들이 오고 간 만큼 둥그스름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악기 연주와 노랫소리는 각자 박자와 리듬이 달랐으나 함께 하모니를 이루었다. 은서는 광장 한편에 덩그러니 놓인 피아노를 발견했다. 연주회장이나 있을 법한 피아노였다. 한 남자가 메무새를 가다듬더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거침없는 연주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섰다. 은선과 수산나 둘 다 모르는 곡이었지만 귀에 익숙했다. 클래식인 건 확실한데. 은선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속삭이자 곁에 서 있던 독일 노인이 빠른 사투리로 쇼팽의 폴로네이즈 5번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다. 나중에 은선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5번이 아니라 6번이었다. 쇼팽은 폴란드 태생으로 20살 이후 평생 타국에서 떠돌며 살았다. 피아노 연주를 끝까지 듣느라 늦었다는 말에도 판매자는 불쾌한 기색이 없었다. 물건들은 사진보다 훨씬 더 말끔해 보였다. 그도 처음 독일에 왔을 때 돈을 아끼느라 중고 물품을 사서 쓰다가 여유가 생길 즈음 새로 샀다고 설명했다. 교환용 영수증에 찍힌 날짜도 한 달 전이니 새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산나가 말했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어디선가 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 아래에 달린 조그만 문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다. 크림! 남자가 부르자 고양이는 귀를 쫑긋거렸다. 은선이 한국에서 고양이를 길렀다고 말하자 그가 물었다. 혹시 고양이 키울 생각 있어요? 농담처럼 가벼운 어조였다. 데려갈 생각은 없어서요. 며칠 후 남자는 드레스덴으로 직접 고양이 이동장과 남은 사료를 들고 왔다. 수산나와 은선은 고양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수산나는 은선에게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았다. 민지야, 넌 지금부터 우리 고양이야. 민지는 그녀에게는 첫 고양이였다. 은선도 수산나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수산나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를 들이마셨다. 손끝에 닿는 민지의 털은 짧고 부드러웠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었다. 며칠 후 방문한 동물병원 의사는 민지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간호사는 한술 더 떠 예방접종 카드에 이름을 잘못 적어놓았다. 민디라니. 은선이 다시 점퍼를 입자 수산나는 민디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민지의 제이는 독일어에서 지읒이 아니라 이응 혹은 히읗으로 발음되었고 차선책으로 생각한 제트 역시 치읒과 된소리 지읒 사이의 소리였다. 수산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독일인들이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고르는 편이 낫다며 은선을 달랬다. 민지는 결국 민디가 되었다. 은선이 독일에서 겪은 첫 패배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정은우입니다. 민디의 이야기는 제가 독일에 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독일 현지 상황에 대해서 취재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민디의 일부를 듣고 그리고 읽고 계신데요. 앞으로 은선과 수산나, 민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비 오는 날이면 오징어 볶음을 해먹었다. 성규는 그것에 대해 특히 엄격했다.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면 우산보다 오징어를 먼저 챙겼다. 대출이자를 갚고 성규에게 집세조로 몇십만 원을 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내게는 희망이 있었다. 곧 부자가 된다. 카페를 3개 차려서 2개는 오토로 돌리는 거다. 비 오는 날이면 성규는 청양고추를 많이 넣은 오징어 볶음을 했다. 가끔 귀가 와서 같이 밤새 술을 마셨다. 나는 성규에게 귀를 사촌형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꽤 죽이 잘 맞는 술친구였다. 다들 취할 정도로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취하기 전까지는 술을 멈추지 않았다. 나를 뺀 두 사람은 담배를 피웠고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 나는 성규의 사진첩을 구경했다.
선규의 아버지는 오징어잡이 배의 선장이었다. 선주가 따로 있긴 했지만 벌이가 괜찮다고 했다. 조류가 해마다 바뀌어 어획량이 들쭉날쭉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선규가 스타벅스를 때려치우고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한량처럼 지내는 데는 믿을만한 구석이 있던 셈이었다. 사진 첩속 선규는 오징어배 위에서 두 손을 들어 V자를 그리고 있었는데 집어등이 너무 환해 사진이 죄다 역광이었다.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선규의 얼굴은 검고 흐릿했다. 귀와 선규는 담배를 몇 번 피우는 사이 꽤나 신뢰를 쌓은 듯했고 귀의 투자 정보가 선규의 귀에 닿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너는 자식이 좋은 거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투자 정보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흘리는 게 아니라고 그럼 너랑 형은 뭔데 그러면 나랑 나지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이야 나도 간다 니네 형만 믿는다 선규 너 돈 있어? 이거 1,200 넣어서 쇼부 안 나 그러잖아 또 아버지가 이번에 배 산다고 알아보고 있거든 선주 안 하고 선장 좀 더 해도 먹고 살만해 그 돈 가져다 박아서 이왕 사는 배 크고 좋은 걸 사드려야지 그게 네 돈이니 사드리긴 뭘 사드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거다 선규의 오징어 볶음은 밥에 먹어도 맛있었고 안주로도 기가 막혔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모두의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퍼마셨다 그해 겨울은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다 선규는 눈이 오는 날에도 온몸을 옷으로 칭칭 감아매고 시장에 나가 오징어를 사왔다 식탁 위에 오징어 볶음 대신 오징어찌개가 나오는 날이 잦아졌다. 고추장을 풀어 간 마늘을 잔뜩 넣고 대충 간을 맞춘 찌개에 햇반을 데워 먹었다.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잘 쓰지 않았다. 2인분을 계량하기 까다롭다는 이유였다. 남은 밥을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오징어 볶음 남은 국물에 비벼 먹으면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림은 대체로 성규의 몫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성규 아버지로부터 채근이 이어졌다. 집에서 전화가 오면 성규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지어올린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방음이 시원찮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렸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는 말로 전화를 끊고 나던 성규는 아무리 집에서 전화가 와도 나나 귀를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규의 잦은 한숨소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었고 나는 추궁당한 적도 없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구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냥 숨을 크게 쉬는 것뿐이야. 성규는 내가 미안해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고 그 뒤로는 한숨소리가 잦아들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지 않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밖으로 내몰려고 창문을 열었다. 날이 추워 그마저도 오래 열어놓지는 못했다. 겨울은 길었고 너무 자주 내리던 눈 탓에 오징어 볶음을 먹어야 하는 성규와 외출하기 싫은 성규 사이에서 성규는 오래 갈등했다. 결국 성규는 인터넷으로 냉동 오징어 한 박스를 시켰다. 그리고는 가끔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지지는 데 쓰던 커다란 고무다라이를 꺼냈다. 거기에 찬물을 가득 받고 냉동 오징어를 통째로 던져 넣었다. 해동 다 될 때까지 절대 화장실 문을 열지 마, 절대로. 나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전날 먹은 마라샹궈가 문제였다.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약했던 나는 마라샹궈를 먹고 나면 가차없이 들이부은 향신료 영향으로 다음날 화장실을 쉴 새 없이 들락거려야 했는데 그걸 알면 마라샹궈를 먹지 말아야 할 텐데 한 숟갈 뜨는 순간 입술이 얼얼하게 마비되는 그 감각에 중독돼 마라를 포기할 수 없었고 성규의 냉동 오징어가 도착하기 전날에도 역시 퇴근 후에 만난 기와 함께 향한 곳은 집 근처의 마라탕집이었다. 배가 꾸르륵거리기 시작했을 때 성규는 오징어 볶음에 넣을 대파를 사야 한다며 외출한 상태였고 성규에게 대파는 외출하기 싫은 성규를 끝끝내 이겨낼 만큼 중요한 식재료인 모양이었다.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 옆에 작은 구멍에 이쑤시개를 꽂으면 쉽게 열 수 있었다. 성규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빠른 시간 안에 볼일을 끝마칠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화장실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건 고무다라이 안에서 머리를 삐죽삐죽 내밀며 거품을 뿜어대는 한 무리의 오징어 떼였다.
분명히 딱딱하게 얼어있는 냉동 오징어가 스티로폼에 담겨왔는데 먹을 품어대는 오징어를 보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누구나 비밀 한 가지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언제 돌아왔는지 성규는 현관문에 기대어 비스듬히 서 있었다. 성규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화장실 너무 급해서 어제 마라 쥐랑 아니 형이랑 나는 오징어야. 35년 전 우리 아버지가 독도연안에서 잡아올려 이제까지 키워주셨지. 아니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네가 오징어라니.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성규는 한껏 목을 긁더니 가래를 모아 나를 향해 뱉었다. 발치에 떨어진 건 거품이 섞인 끈적한 검은 액체였다. 내 비밀을 알았으니 너도 네 것을 털어놔야 해.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가의 말을 보내야 돼서 작가의 말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작가의 말을 보내달라고 할 때 작가의 말을 안 보내면 이런 답장을 받을 것 같아서 작가의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